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자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14, 2급은 13이죠.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크 관리인데요. 디스크 관리라는 건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라는 거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죠. 백업, BACKUP,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거, 그걸 갖다 데이터 백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동 디스크를 작성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디스크 검사가 있는데요. 디스크 검사는 말 그대로 디스크를 검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과 폴더, 그리고 디스크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오류를 검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것만, 물리적인 것만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디스크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오류를 검사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수정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클러스터라든가 FAT,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기타 오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디스크의 논리적인 오류라든가, 그리고 디스크 표면을 갖다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드라이브의 오류나 불량 섹터를 갖다가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실 건 뭐냐면 CD-ROM 같은 경우, ROM은 Read Only Memory,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드라이브 이 디스크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안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그래서 CD-ROM,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디스크를 이제 검사하는 동안에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여부를 갖다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건 잠시 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디스크 검사는 어디서 하냐면 파일 탐색기 가게 되면 검사할 드라이브의 바로 가기 메뉴,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맨 아래쪽에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 대화 상자 들어가면 도구 탭이 있어요. 도구 탭에서 검사를 클릭하면 돼요. 이 검사는 디스크 검사를 뜻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파일 탐색기 들어와서 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을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속성 대화 상자의 도구 탭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오류 검사,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도구 탭의 검사, 그리고 바로 이 부분, 검사하는 동안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 자, 드라이브 검사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디스크 검사예요. 디스크 검사. 이번에는 디스크 포맷 가겠습니다. 포맷. 우리 포맷 그러면은 트랙과 섹터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서 포맷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도구 탭의 관리 그룹에 가게 되면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을 클릭해도 되고,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맷을 클릭해도 돼요.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드라이브의 용량, 포맷할 디스크의 용량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NTFS가 기본값이에요. NTFS, U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요거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활당 단위 크기,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치 기본값 복원,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값으로 복원이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디스크의 이름을 갖다 표시할 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빠른 포맷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빠르게 포맷이 돼요. 하지만 조심하실 것, 이 포맷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싹 지워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D를 선택하고 지금 드라이브 도구 탭에 오게 되면 관리 그룹에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최적화 정리는 잠시 후에 배울 거고요. 포맷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용량,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NTF, FS 외에도 PET, 그 다음에 PET32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할당 단위 크기,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 그 다음에 포맷 옵션, 빠른 포맷, 시작을 누르게 되면 포맷이 되면서 드라이브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 싹 지워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속성인데요. 속성 같은 경우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속성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아까 도구 탭에서 우리가 오류 검사, 디스크 검사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배울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에 조각이 나요. 그 조각을 갖다가 모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드라이브를 최적화, 최고로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적화고. 그 다음에 일반 탭에 오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들, 파일 시스템의 종류, NTFS,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공간, 사용 가능한 공간을 알 수 있어요. 바이트 단위, 메가바이트 단위로, 그 다음에 총 용량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드라이브를 압축해서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지 안 할지의 여부, 또 이 드라이브의 파일 속성 및 내용, 색인 허용 여부, 일반 탭에서 가능하다, 요것 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디스크 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디스크를 정리하는 거예요. 디스크 정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디스크 정리를 사용해서 D에서 최대 0바이트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리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의 개념이다라는 거고, 시스템 파일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 정리에서. 바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 탭에서 이 부분, 파일 시스템 종류, 볼륨 레이블명이라든가 사용 중인 공간, 사용 가능한 공간,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압축해서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이 부분이요. 그다음에 빠른 파일 검색을 위해서 디스크 사용, 색인 사용 여부, 그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디스크 정리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 탭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디스크 정리는 일반 탭이에요. 그리고 도구 탭 우리 살펴봤잖아요. 오류 검사, 그리고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 등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탭, 도구 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유 탭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갖다가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 탭이고, 그 다음에 보안 탭은 사용 권한을 갖다가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보안 탭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구, 공유, 보안 이런 탭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최적화 가겠습니다. 최적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거. 보세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프로그램에는 디스크 정리,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면 좋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검을 해줘라. 어떤 경우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디스크 정리죠. 디스크 정리, 정리라는 개념 버리는 거예요.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 관리 도구 조심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파일들을 갖다가 삭제하는 거죠.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삭제한다. 그게 바로 디스크 정리예요. 우리가 뭐 냉장고 정리한다 그러면 날짜 지난 거 이런 거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거. 그리고 조심하실 건 디스크의 전체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날짜 지난 거 버린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될 뿐이지 냉장고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스크의 전체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디스크 정리 대상에 해당되는 파일은 임시 파일, 그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 그 다음에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버려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 파일 정리. 이번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의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얘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속성에서도 가능했었고, 속성에서도 일반 탭에서는 디스크 정리, 도구 탭에서 검사, 최적화, 기억나시죠? 일반 탭에서 디스크 정리예요.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지금 파일 타임 새끼 위에 가게 되면 드라이브 도구의 관리, 드라이브 도구 탭의 관리 그룹에 가게 되면 포맷도 있고 정리, 최적화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여기 오게 되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능해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럼 우리가 최적화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최적화 누르면 여기 보세요. 드라이브를 최적화해서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드라이브를 분석해서 최적화해야 될지 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퍼센트 조각남, 조각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조각이 난다고요. 그 조각들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들이 이렇게 조각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각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 조각이 나면 조각 모음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드라이브 최적화 조각 모음이에요. 닫기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단편화, 단편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각이에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단편화 같아요. 그래서 걔들을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 준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10%를 넘으면 조각 모음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단편화를 제거하게 되면 디스크 수행 속도가 높아져요. 얘는 또 조심하실 거는 처리 속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나,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이에요. 총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CD-ROM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ROM이라는 게 리드 오니 메모리, 읽을 수만 있는 매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이런 애들은 조각 모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예요. 이번에는 이제 백업 및 복원. 백업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파일들을 다른 저장 장치로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백업.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 파일 히스토리라는 걸 이용해서 백업 그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가게 되면 백업이 있거든요. 백업을 클릭해서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URI 스키마 같은 경우는 ms-settings:backup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행이라든가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URI 스키마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ms-settings:backup 설정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백업을 선택하게 되면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백업 받을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 드라이브 추가를 클릭하고 여기 이제 드라이브 백업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파일 백업,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켬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자동으로 파일 백업을 켬으로 설정하게 되면 선택한 드라이브로 파일 백업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옵션, 이 부분이죠. 기타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백업 옵션 대화 상자가 열려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백업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백업 얘를 누르게 되면 백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파일 백업 주기 그 다음에 백업 유지 기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폴더에서 백업 폴더 추가 이 폴더에서 제외 백업할 폴더 백업 안 할 폴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 백업과 이 폴더 제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백업할 폴더 백업에서 제외할 폴더를 갖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해당 폴더 선택한 다음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제외가 돼요. 백업이 다 끝나게 되면 백업 드라이브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요. 파일 히스토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요건 외우셔야 되겠죠? 파일 히스토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현재 백업에서 파일 복원을 클릭하게 되면 백업한 파일 히스토리가 열려요. 그리고 이 녹색 버튼 원래 위치로 복사하세요 단추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 그다음에 다음 버전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복원할 날짜를 갖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사용 중지, 얘는 뭐냐면 다른 드라이브에 백업하고자 할 때,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경우에 현재 백업 드라이브의 사용을 갖다가 중지시킨다. 말 그대로 드라이브 사용 중지예요. 이게 바로 복원이에요. 이번에는 시스템 복구 가겠습니다. 복구 리커버리인데요. 얘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PC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PC를 초기화하는 기능입니다. PC 초기화하는 거 복구 설정에 업데이트 보안에 복구에 들어가면 돼요. 얘는 URI 스키마는 MS settings : recovery입니다. recovery. recovery가 무슨 뜻이 있어요? 복구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자, 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에 오게 되면 아까 이 백업은 여기에요. 백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보면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백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드라이브가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전 백업 윈도우즈 7에서 제공해주는 백업 도구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본 거고 이번에는 복구예요. 바로 이 부분 EPC 초기화 여기입니다. 시작을 누르게 되면 PC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직접 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 파일을 유지 앱 및 설정을 제거하지만 개인 파일은 유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 모든 항목 제거 개인 파일 앱 및 설정을 모두 제거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항목 제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초기화를 시작하게 되면 PC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내 파일 유지 그 다음에 모든 항목 제거 이게 바로 PC 초기화입니다. PC 초기화 시스템 정보 가겠습니다. 시작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시스템 정보가 있거든요. 시스템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가 다 떠요. 여기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이라든가 컴퓨터 구성 요소, 드라이버를 포함한 소프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 및 열기가 가능하고요. 시스템 정보 파일의 확장자, NF4 이런 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맡아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왼쪽 창에는 범주 목록이 나타나는 거고 또 오른쪽에는 각 범주에 해당되는 정보가 표시가 돼요. 자, 얘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오게 되면 시스템 정보 지금 시스템 요약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OS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전, 업데이트 버전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CPU, 뭐예요? 프로세서죠. 프로세서에 관련된 부분도 알 수 있고 프로세서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의 종류 뭐예요?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여기 CPU 그 다음에 사용하는 메모리
총 실제 메모리,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실제 메모리, 그 다음에 총 가상 메모리, 사용 가능한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하드웨어 리소스 관련된 부분, 충돌, 공유, DMA, 그 다음에 IR, 우리 인터럽트 리퀘스트 배우셨잖아요. 그게 IRQ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멀티미디어, CD-ROM, 사운드,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 적외선, 모뎀, 저장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드라이버, 환경변수 이런 것들, 시스템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요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 누르게 되면 아까 확장자가 뭐였었다, NFO 여기 기억나시죠? 시스템 정보 파일 NFO 이런 것들은 좀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스템 요약,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즈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램을 갖다가 증설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시스템을 일단 재부팅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램이라는 거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메모리 관리자 구동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라, 그 다음에 불필요한 램 상주 프로그램을 삭제하라, 이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 재부팅하는 거고, 메모리 부족 문제, 이거는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느려졌다 그랬을 때 한번 껐다 켜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에도 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 부족, 어떻게 하면 돼요? 하드디스크 하나 또는 외장디스크 쓰면 되죠. 그런데 당장 일단 휴통 비우기를 수행하라, 이거 뭐 얼마나 공간이 확보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휴지통에다가 파일 2000개를 갖다가 버리고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 거기 그대로 2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휴통 비우기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왜 안 지우셨습니까? 왜 안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러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휴통 비우기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를 실행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우리 디스크 정리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파일은 당연히 백업한 다음에 삭제해버리는 게 좋죠. 따로 저장해두는 게.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은 윈도우즈 구성 요소를 제거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문제, 대부분이 전원 또는 케이블 연결 상태고, 그 다음에 또요, 잉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드라이버 문제다라는 거죠. 드라이버 설정 확인,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스풀 공간 및 설정 상태 확인해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충돌 문제, 하드웨어 정보에 이렇게 물음표 표시가 나면, 그 느낌표 표시가 나면요,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드라이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라라는 거고, 또 문제가 발생한 장치의 제어기를 변경하라, 그다음에 중복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한 다음에 시스템을 재부팅하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 충돌 문제, 대부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 그다음에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을 갖다가 체크해봐라.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이 파괴됐을 때 시동 디스크로 부팅한 다음에 시스템 파일을 재설치한다. 윈도우즈로 다시 까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안전 모드로 부팅한 다음에 잘못 설정된 부분을 수정하라. 이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부팅이 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3챕터 이렇게 해서 컴퓨터 시스템 관리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한 섹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챕터가 끝났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합격을 다시는 예상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 강의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마무리 정리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챕터, 4챕터 인터넷 자료 활용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